오늘 말씀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 배우는 것은 한글과 산수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 과목, 한글과 산수를 어렸을 때 배워서 평생 이두 과목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써먹습니다. 혹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다 하더라도 한글과 산수 과목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는데 또는 어떤 일하는데 사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굴지의 대기업 회장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만들었다는 그런 성공 신화도 있습니다. 가나다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글자를 쓰고 읽는 공식이고 국어단은 수입 지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거래하는 산술의 공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런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공식을 삼고 평생 살아야 할까요? 구원의 공식이며 은혜 공식이며 천국의 공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매 순간 삶 속에서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데 이 땅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장소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곳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또는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인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비전과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장소를 뭐라고 말합니까? 꿈의 무대에 이제 섰다. 그렇게 말하지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이 꿈이 이루어지면 꿈의 무대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꿈의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꿈인 천국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라 그랬어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개인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량,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제 주로 신약시대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약 시대에도 이미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멸망할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된 사람들, 바로 그 성도들이 교회이며 또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은 음란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그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중심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단절해서 죄가 없는 깨끗한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 많은 음란한 세상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 이름을 붙잡고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첫째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소망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가죽옷이라고 그랬죠. 아담의 가죽옷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어린 양의 번제,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큰 방주를 만들었죠. 그 방주, 아브라함의 번제와 할례, 구약에 있는 또는 신약에 있는 이러한 모든 믿음의 방법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피의 제물을 요구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피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희생 제물의 피이며 지금은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복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성령의 강림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이미 예정하신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빨리 자유를 찾아서 남한이나 또는 자유로운 세상에 나가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북한의 성도들이 그런 기도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떠나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더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는 그 고통받고 핍박을 당하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성도들의 남한 교회를 위한, 남쪽에 있는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의 모든 소망과 꿈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심겨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비밀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을 가감없이 여실히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그 규모와 세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외적으로 성장하고 세력을 자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적 능력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말했는데 아주 작은 다이너마이트가 거대한 산을 폭파하는 원리처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데 바로 그것이 두나미스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나미스는 성도들의 영혼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영혼 안에,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이미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뭐겠어요? 제자들이 믿음을 주세요. 우리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던지우라 하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날 하나님이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성령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있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겨자씨 믿음이 가장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서 불붙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는데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겨자씨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지구 반바퀴를 돌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을 불타게 만들어주십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11시 예배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 정식 예배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교회 가서 지금 예배 드려요. 우리와 똑같이 숫자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그런데 무슨 열심으로 무슨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물론 그중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그렇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교회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정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지금도 여기 오다 보니까 길 중간에다 무슨 큰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뭐 축제를 하는지 난리가 났어요. 구경하러 가면 되잖아요. 지금 축제, 지금 시즌이 축제 시즌인데 여기저기서 축제하는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복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의 열정이 없다면 다 그쪽으로 가버리죠. 왜 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열정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우상 숭배를 불같이 꾸짖고 순교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한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는 그 당시 귀족 출신 아주 잘 사는 집안에 유복하게 태어나서 권세 있는 집안에서 교육도 잘 받고 매우 학식 있고 뛰어난 웅변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평민까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죄로 부패하여 총체적 난국을 맞이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권세나 부귀영화를 버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불같이 전했습니다. 잘 배운 사람이니까 학식 있는 연설을 했어요. 그 좋은 아주 화려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웅변을 하면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정작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봤지만 자기가 얼마나 죄가 있고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우상숭배, 부패와 부정을
고발하는 데만 열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매우 강력하고 지혜로운 남유다 왕 우시아가 갑자기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왜 갑자기 죽었을까요? 왜 문둥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데 권력에 취한 우시아 왕이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으로 우시아 왕을 부흥케 하시고 또 우시아 왕을 통해서 남유다가 강대하게 하시니까 교만한 마음에 취해가지고 나도 하겠다. 제사장들도 하는데 왜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못하느냐 하면서 제사장권을 침범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붙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평생 문둥병 걸려서 왕궁에 살지 못하고 별채, 별궁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남유다를 매우 강하게 그리고 번성하게 했던 지혜로운 왕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함으로 평생 문둥병자로 숨어 살다가 인생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여호와를 보게 만들었는데 그때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고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서야 우시아 왕, 그 훌륭하고 뛰어난 왕이 죽은 후에 결국 그때 돼서야 이 이사야가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큰 화가 임한 다음에 이 이사야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사야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자신이 망할 인간이요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핀숯불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때부터는 진정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 아직까지 살만해. 아직까지 괜찮아. 아름다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태풍과 쓰나미가 밀려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열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불같은 열심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예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늘 간구해야 돼요. 바울은 교회 안에 또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불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영혼 하나를 죄악에서 마귀의 지옥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교회는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사람들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으로 각각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터전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 한 영혼의 변화, 한 영혼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 가면은 뭐 이 교회는 일꾼들이 많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도 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처럼 교인 숫자가 적으면은 와서 보고 부담이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제 교인들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안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이 타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뭐 교인들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그래야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 성령의 불로 불타오를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불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의 순서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 둘째 성령, 셋째 성자, 그리스도가 주제가 됩니다.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만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리는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번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번제는 번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올라, 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드린다 하는 뜻으로 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억해 둔다면은 아,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다. 이렇게 기억해도 좋아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솔로몬이 그렇게 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에게 번제와 같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번제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바로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 규모가 있든 없든 그 교인이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백 사람이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바쳐지는 물건이나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헤렘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헤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죽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자신을 거룩하게 바쳐서 평생 하나님에게 매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우상과 죄된 것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멸하라고 하신 것을 멸하지 않고 취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또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치라고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바쳐야지 안 바치면 그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온전히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바칠까요? 제 재산을 바칠까요? 생명을 바칠까요? 아니면은 제가 뭐 무엇을 바칠까요? 하면서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친다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사람이 받으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끊쳐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든지 높임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높이거나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홀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그 중앙에 세워놓으셨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들짐승과 많은 각종 새들을 오게 해서 이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네가 한번 지어봐라.
그래서 아담이 들짐승의 이름과 새 이름을 다 지었어요. 아담이 그것들을 보고 부르는 바가 바로 이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없던 때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은 죄가 없고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름 없는 자로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 가운데 헤매일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친히 불러 그 이름을 만들어주시도록 하셨어요. 우리 이름을 예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가장 먼저 누구를 불러서 이름을 만들어주셨을까요? 잘 아시죠?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불러 앞으로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하면서 천국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아마 우리가 뭐 천국에 가면 확실히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들에게 하늘의 이름을 만들어 지어서 붙여주셨을지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성도들에게 새 이름을 만들어서 신도에 적어주셨다고 했어요. 그 새 이름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밝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흰돌 위에 새 이름은 하나님과 받는 자만이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 이름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도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도라는 타이틀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씩 지명하여 부르실 때 반드시 각각 다른 이름으로 주신 거룩한 이름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지어주시고 불러서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개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할 일입니까? 이름 없는 자를 이름 있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또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천국의 흰돌 위에 기록해 주신 것만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